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도 2학기 이완용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수강하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Node.js와 React.js 그리고 MongoDB를 사용해서 간단한 웹 서비스 예제를 만들 것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자바스크립트와 HTML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한 컴퓨터는 윈도우 기반 컴퓨터이고, Node.js와 React.js를 사전에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Node.js는 이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yarn 패키지는 이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VS 코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웹 서비스 예제로는 영화 리뷰 사이트입니다. 원하는 경로에 무비 리뷰 디렉터리를 생성해 주시고, 생성한 무비 리뷰를 VS 코드로 먼저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React.js를 먼저 생성을 해줄 텐데,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무비 리뷰 디렉터리에다가 이제 터미널 상에 yarn create React의 front end 명령을 입력하면은 무비 리뷰 디렉터리 안에 front end 안에 이제 React 스켈레톤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라이브러리로 Node.js의 스켈레톤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제 무비 리뷰 그 폴더로 가신 다음, npm install express generator g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express 백엔드 명령어를 입력을 해 주시고, change directory 명령어를 통해서 백엔드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express 아마 백엔드 명령어로 생성하시면은 백엔드 폴더가 생성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change directory를 통해서 백엔드로 이동을 하시고, npm install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외장 모듈들을 다 설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캡처처럼 지금까지 하셨다면은 옆에 캡처처럼 무비 리뷰 안에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 디렉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 엔드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리액트와 포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노드의 포트를 먼저 변경을 해줄 것인데, 현재 이 www에서 이 디렉터리 이 경로상의 www에서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아마 3000번으로 돼 있을 것인데, 이 3000번을 3001번 포트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액트의 포트 번호를 3000번으로 쓰고, 노드.js의 포트 번호를 3001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백엔드 코드는 app.js 먼저 작성을 해볼 텐데, 이제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로 생성된 app.js 코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먼저 해주세요. 먼저 지금 터미 어그 저희 노드.js와 몽고DB를 먼저 연동시키는 코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npm 인스톨을 했지만, 그 몽구스나 이런 몽구스 오토 인크리먼트 뭐 콜스 이런 거는 외장 모듈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모듈이 아니라 외장 모듈이기 때문에 이렇게 npm 인스톨을 통해서 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콜스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앱 유즈 즉 미들웨어를 통해서 콜스를 이렇게 등록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줘야 이제 서로 다른 주소와 서로 다른 포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 오리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 여기서 또 이제 리뷰 네, 리뷰, 저희가 뒤에서 작성한 리뷰 라우터를 미리 리콰이어를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뷰 라우터는 뒤에서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백엔드 코드로 이제 Node.js와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는 HTML이나 퍼그를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React.js와 백엔드 코드를 서로 연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서로 다른 프로젝트 간에, 서로 다른 디렉터리, 즉 서로 다른 라이브러리 간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노드.js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뷰 엔진인 뭐 퍼그나, EJS, 뭐 HTML을 사용하지 않고 리액트로 사용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코드, 백엔드 코드에서 앱.js를 그대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앱.js 아까 작성한 거에 이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기존의 코드와는 거의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 이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후에 있을 리뷰 라우터를 서버에 미들웨어로 등록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백엔드 코드로 대한 모델 객체를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백엔드 폴더 안에 이 models라는 디렉터리를 먼저 생성해 주시고, review.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다가 제가 이제 캡처한 것처럼 그대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몽고DB는 보통 이제 스키마레스라고 해서 이제 스키마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몽고DB죠. 근데 이제 그 몽고DB의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살리면서 RDBS처럼 이제 테이블로 스키마를 지정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몽구스라는 것입니다. 몽구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고, 그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이고, 그 데이터의 뭐 디폴트도 지정해줄 수 있고, required처럼 필수로 입력되어야 되는 값을 명시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에는 없지만은 unique라는 속성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값을, 만약에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된다면 에러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키마를 작성 완료해 주셨다면 해당 스키마를 플러그인을 통해서 몽구스 오토 인크리먼트와 이제 연결을 시켜 줍니다. 이 몽구스 오토 인크리먼트는 데이터가 이제 하나씩 컬렉션, 즉 리뷰스 컬렉션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성이 될 텐데, 이 리뷰스 컬렉션에 데이터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데이터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각그 넣어진 데이터, 즉 다큐먼트의 그런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맨 처음에 뭐 들어간 다큐먼트는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정한, 저희가 이렇게 몽구스로 지정한 것을 뭐 모델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뭐 CRUD라고 하죠. 그렇게 데이터를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라우터 함수를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라우츠라는 디렉터리 안에 이제 review.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먼저 생성해 줍니다. 라우츠라는 디렉터리는 저희가 이제 그 npm express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그 스켈레톤 코드에 기존에 있는 폴더로서 그냥 굳이 또 새로 또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라우츠 디렉터리에다가 review.js를 생성해 주시고, index.js랑 user.js는 원래 있는 코드니까 그냥 뭐 삭제하셔도 되고 그냥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볼 것은 review.js입니다. 그렇게 해서 review.js 폴더를 여기 이 위치에 생성을 해주셨다면은 이렇게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express와 라우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요청을 했을 때 서버에서 해당 경로와 일치하는 라우터 함수를 통해서 그 사용자가 요청한 그런 로직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review.js의 첫 번째 라우터 함수로 router.get 함수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HTTP localhost 3001번인 경로로 HTTP 메소드 중에서 get 방식, 저희가 HTTP 메소드는 이제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총네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보통 이렇게 get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get은 이렇게 사용자 측에서 어떤 정보를 조회할 때 많이 사용되는 HTTP 메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find 메소드를 호출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뭐 전달,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find 메소드라는 것은 저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의 역할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들고 온 모든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 쪽에서 전달해서 프론트엔드 측에서 그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웹페이지에 렌더링함으로써 사용자는 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로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우터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우터 함수는 이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get 방식이 아니라 post 방식입니다. post 방식은 보통 HTTP 웹서더 중에서 이제 post 방식은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파일을 첨부하거나 했을 때 사용자 측에서 뭔가 데이터가 넘어올 때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데이터가 넘어올 때 서버 단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포스트 요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이 슬래시 여기도 슬래시고 여기도 슬래시죠. 지금 보통 요청 경로가 지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청 경로가 동일한다고 해도 이제 HTTP 메소드가 하나는 게시고 하나는 포스트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get 방식 클라이언트 쪽에서 get 방식으로 요청했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 주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new를 통해서 이제 모델 새로운 모델 인스턴스 객체를 먼저 만들죠. 이렇게 지금 포스트 방식인 경우에는 리퀘스트 지금 이게 리퀘스트 객체고 이게 리스폰스 객체입니다. 서버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받은 이 리퀘스트 객체에 바디로 묻어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디로 묻어서 오게 된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되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뭐 영화 이름, 뭐 리뷰 내용, 영화의 별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입력하게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 모델 인스턴스를 만들어내고 이 모델 인스턴스를 세이브를 통해서 해당 그 리뷰스 저희가 지금 리뷰스라는 그 컬렉션이 되겠죠. 컬렉션에 그 다큐먼트 형식으로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저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면은 아까 본그 파인드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인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추가된 데이터까지 포함돼서 컬렉션에 추가된 다큐먼트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이 세이브 메소드는 그 SQL 쿼리에서 인서트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우터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라우터 함수는 이제 get, post, delete 그중에 이제 delete 메소드를 이제 HTTP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딜리트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get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딜리트 형식으로 이렇게 요청이 되면은 이렇게 요청 URL에 데이터를 포함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ID와 같이 뭐 ID가 뭐 1, 2, 3뭐 이런 게될 텐데 뭐 ID와 같이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를 이렇게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et도 마찬가지겠지만 URL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오게 되면은 params를 통해서 전달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params에 이 ID를 통해서 이게 일치하죠? 이 ID를 통해서 이제 params를 통해서 아래쪽 params를 통해서 이제 서버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아까 post는 이제 body였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body고 여기는 params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remove 함수를 호출해 줬습니다. remove 함수는 저희가 이제 그 SQL 쿼리에서 delete 쿼리랑 똑같죠. delete 쿼리는 이제 delete 쿼리와 같은데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삭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을 여기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ID가 저희가 전달받은 ID인 것을 삭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delete를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서버로 데이터 아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리뷰스는 이제 이런 갱신된 삭제되거나 저장되고 난 뒤에 이제 갱신된 이제 리뷰스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프론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코드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캡처와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yarn add create react dom save라는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터미널에 이게 지금 이 명령어는 저희가 앞서 그 Node.js에서 봤던 npm install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에 이제 제공되지 않는 새로 이제 외부로부터 설치를 해와야 되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우터 돔,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는 외장 모듈을 이렇게 라는 애들을 통해서 설치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코드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p.js 코드를 작성을 할 텐데, 저희가 먼저 pages 폴더를 먼저 생성을 하겠습니다. pages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 app.js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작성한 코드를 좀 살펴보면은, 라우트라는 게 있죠. 라우트라는 건 이제, React.js에서 라우트도, Node.js의 라우트와 아주 이제 비슷한데, 그냥 이 해당 패스, 이렇게 지정한 패스로 요청이 될 때, 해당 컴포넌트, 특정 컴포넌트를 웹페이지상에 렌더링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라우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app.js는 이렇게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 review.js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create review.js는 마찬가지로 이제 pages 폴더에 이제 생성해 주시고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on submit이라는 props를 이제 부모 컴포넌트 즉 create review 여기서는 지금 create review가 부모 컴포넌트가 되겠죠? form 컴포넌트의 부모 컴포넌트가 create review.js이고 이폼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폼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로 props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props를 전달을 해주면은 이렇게 폼 컴포넌트 내부에서 폼 컴포넌트 내부에서 전달받은 props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리액트에는 지금 이렇게 작성되는 클래스형 컴포넌트와 이렇게 작성되는 함수형 컴포넌트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이제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명시된 것처럼 이제 클래스형 컴포넌트보다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좀더 지향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변화에 맞춰서 함수형 컴포넌트로 이제 컴포넌트들을 앞으로 작성될 컴포넌트들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될 코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pages 폴더 안에 review.js라는 코드를 이제 컴포넌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review.js를 이렇게 캡처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state라는 게 있죠. state. 이 state라는 게 무엇이냐? 일종의 지금 컴포넌트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내부에서 뭐이 state에 뭐 값을 뭐 넣어줄 수도 있고 뭐 변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use effect라는 함수를 사용했죠. use effect는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맨 처음에 컴포넌트가 화면상에 렌더링 되거나 아니면 뭐 새로 고침 되거나 아니면 뭐 set state 이게 state 값이 바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페이지가 렌더링 될때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 set 메소드를 통해서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 다시 한번 이요 use effect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ps는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이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 간에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것이 prop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프론트엔드 코드 중에서 이제 또 form.js를 작성을 할 텐데 이 form.js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저가 영화에 대한 영화 제목과 이제 영화 리뷰 내용과 그리고 그 해당 영화에 대한 그 데이터 아니 데이터가 아니라 해당 영화에 대한 별점을 작성할 때그 사용되는 그런 컴포넌트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약간 코드가 긴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쫘르륵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될 때 핸들 할수 있는 이런 핸들러 함수도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스테이트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렌더링 되는 웹페이지 상의 폼 컴포넌트가 웹페이지 상에 렌더링 될때 보여지는 그런 엘리먼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인풋 태그도 있고 인풋 태그도 여기도 있고 인풋 태그도 있고 뭐 버튼 태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state 영화 리뷰 페이지를 저장할 스테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폼 스테이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폼 스테이트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영화 리뷰 정보를 저장할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핸들링 함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뭐 여기서 저는 뭐 이벤트 핸들을 이렇게 온 체인지라고 했죠. 온 체인지. 온 체인지와 온 클릭이 이렇게 있는데 온 체인지라는 것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인풋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 이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유용한 그런 약간 유용한 리액트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스프레드 연산자 이렇게 딱 점점점 이 스프레드 연산자를 활용을 해주시면은 원본에 대한 변경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게끔 객체에 대한 사본을 만들어서 원본 변경 없이 객체에 대한 사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서밋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밋 함수는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OK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컴포넌트로 전달받은 props on submit 함수를 호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props 중에서 또 유용한 기능인 또 history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history 기능은 이제 여기서는 지금 고백이라는 걸 썼죠. 근데 고백은 이제 그냥 뒤로 가기입니다. 이 cancel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cancel이라는 것이 이제 클릭이 됐을 때 고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프론트엔드 코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폼 컴포넌트가 웹페이지에 렌더링해주는 엘리먼트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O 인풋은 영화 이름에 해당되고 이 인풋은 리뷰 내용에 해당되고 이 인풋은 별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서버 쪽으로 요 데이터가 전달이 돼서 그 데이터를 이제 몽고디비에 저장을 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캔슬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백 함수가 호출돼서 뒤로 가기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헤더는 이제 컴포넌트라는 이제 프론트 엔드 밑에 소스 밑에 컴포넌트라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또 header.js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header.js는 웹페이지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데 이 링크 태그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링크 태그는 그 HTML의 A 태그,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HTML의 그 A 태그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A 태그 클릭할 시 이렇게 2로 지정한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ist.js입니다. 이 list.js는 그동안 그 작성된 리뷰들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 list.js.component를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그 프로젝트 밑에 작성을 해주시고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전달받은 그 props를 화면에 렌더링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맵 함수를 통해서 이제 배열에 내장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에 내장된 함수인데 이게 for each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배열에 존재하는 그 엘리멘트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리뷰 카드에다가 렌더링하는 것을 볼수 있고 필터 함수는 여기서 사용됐죠. 필터 함수는 이것도 맵 함수와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배열에 내장된 함수인데 이렇게 조건을 둬서 이렇게 true만 반환하는 그런
이루어진 새로운 그런 배열을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뷰 카드점 JS 컴포넌트입니다. 이것도 컴포넌트 폴더 밑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js가 리스트.js가 리뷰 카드의 부모 컴포넌트겠죠. 그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전달받은 props를 통해서 각각의 리뷰에 대한 별점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별점과 영화 이름과 리뷰 내용과 이렇게 삭제 버튼을 렌더링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좀 핵심이라고, 제가 굳이 HTML, HTML이나 뭐 퍼그 같은 웹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소스라는 디렉터리를 생성해 주시고, 소스라는 디렉터리 원래 있죠. 죄송합니다. 원래 있는 이 소스라는 디렉터리 밑에 라이브러리 lib 폴더를 생성하고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엑시오스라는 걸 사용할 건데, 엑시오스는 즉 서버 측에 다가가서, 프론트엔드에서 서버 측으로 다가가서 원하는 데이터를 fetch 해온다고 하죠.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도와주게 하는 게 바로 엑시오스입니다. 먼저 터미널을 통해서 이 프론트엔드 경로에 yarn add를 통해서 엑시오스를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야 엑시오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인 React.js와 이제 백엔드인 Node.js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코드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프론트엔드 측에서 백엔드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한 경로가 이렇게 있죠. 지정한 경로와 HTTP 메소드, 아까 순차적으로 살펴본 get, post, delete 를 통해서 이렇게 fetch 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etch 해온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return을 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약간, 재미 요소를 위해서 제가 추가한 코드인데, 이 library 폴더에 stats.js라는 컴포넌트를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컴포넌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함수죠? 네. 이 함수가 이제 그 리뷰 카드.js 컴포넌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만큼, 그냥 숫자를 뭐 5점 만점에 뭐 4점 이렇게 하면은 별 4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로써 지금 저희가 프론트엔드 코드랑 백엔드 코드를 모두 다 살펴보았고,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프론트엔드에서 yarn start를 통해서 프론트엔드에서 yarn start로 리액트를 실행시키고, 또 동시에 다른 터미널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한 터미널은 리액트를 실행시키는 yarn start를 통해서 리액트를 실행시키는 터미널이고, 또 다른 터미널은 이제 백엔드에서 npm start로 노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리뷰를 뭐 작성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뭐 내가 작성한 리뷰들을 뭐볼수 있고, 뭐 이런 웹페이지가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 전체 코드 작성된 것은 제기기기어 기세에 이렇게 다 올려놨고, 제가 이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한 자료는 리액트를 자르는 기술 대정판과 Do It Node.js 프로그래밍, 이렇게 두 가지를 참고해서 작성했다는 점 작성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